안녕하세요. 1월 5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간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요단강에서 12개의 돌들을 취하여 자신들의 유숙지인 길갈까지 운반하여 그곳에 세웁니다. 당대는 물론이고 후대까지 그 돌을 보는 자마다 이스라엘을 위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다짐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전장에도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그 요단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 동편 경계를 이루는 이 요단강은 죄를 씻는 곳이자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건너가는 곳이며 옛 자아는 죽고 거듭나는 곳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그 강을 건넜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음의 강을 넘은 것이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건너갔나요? 3장 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먼저 강을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곧 출발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메고 간 법궤,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라. 백성들은 앞서가지 말고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라고 여호수아는 명령합니다. 결국 법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앞서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앞서가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앞서가지 말라. 또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시기는 지금의 3월에서 4월입니다. 뗏목으로 갈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뗏목으로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을 어떻게 건너갔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17절에 보시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곳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이 다 끝날 때까지 강 한가운데에 서 있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마른 땅과 같이 된그 강을 건너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이어서 보시면 물이 그쳐서 뗏목으로 건너갈 수준이 아닌 강임에도 불구하고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그쳐서 한 곳에 쌓이고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이 말은 즉 인생의 문제 한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중심의 한가운데에 서 계신다는 거죠. 요단강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죽음과 저주와 고통과 아픔을 의미하는데 그 한가운데서 제사장들이 서 있을 때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 언약궤를 메고 서 있을 때그 강이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마른 땅과 같이 그곳을 건너갑니다. 그 말은 즉, 내가 그 중심에 서 있어. 내가 그 아픔에 서 있어. 내가 너희들의 그 고통과 아픔과 저주와 죽음, 그 한가운데 내가 서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관계에서, 많은 고통과 아픔, 또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단강 그 문제 중심, 그 문제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막아주시고 죄와 저주와 고통과 아픔을 그분은 끊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완전히 강을 건넌 후에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그 강을 걸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그 법계름의 제사장들,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계름의 제사장들은 마지막에 백성들이 다 안전하게 건너간 후에 마지막에 그 길을 걸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기념비를, 돌들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의 위대한 능력을 깨닫게 하고 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란다라고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은 위대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수 있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건너갈 수 없는 그 강을 마른 땅과 같이 하신 그 중심에 서 계시며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갈 수 있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지만 더 귀한 것은 앞에서 말씀을 나누는 저와 또 성도님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를, 저와 성도님들을 또 어떻게 구원해 주셨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아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온 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념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며 또 그것을 기념하며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된 지 5일이 지났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도 나만 구원받아서 나만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그 받은 사랑을 내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기념하는 삶이 되길, 그러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